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드리는 기억과 증언의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것임을 이 기억과 증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기며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의 정신을 다져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경남 남의 출신으로 총회장을 세 차례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노회장을 다섯 차례나 역임하셨습니다. 전북 노회장을 2회, 그리고 경남 노회장을 2회, 그리고 대전 노회 창립 노회장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에 그렇게 노회장으로 섬기셨습니다. 1925년 총회장의 첫 번째 총회장의 소임을 다하신 이장인 목사님은 이제 호주 선교부의 초빙으로 그창 선교 기지 순회 목사로 그렇게 정빙을 받습니다. 사실 총회장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순회 목사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여 가셔서 1936년까지 11년 동안 경남 노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927년과 28년 연속으로 노회장에 추대되신 목사님은 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때 부노회장으로 주기철 목사님 서기는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최상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세 분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주적인 역할을 하셨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경남노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과 순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자익 목사님은 1936년에 다시 전북 김제 금산교회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같은 해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 산정형 교회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동역자 세분 중에 홀로 남았던 최상림 목사님은 1937년 12월에 제40회 경남 노회에서 노회장이 됩니다. 이때 일제는 노회 단위로 신사 참배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권은 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노회마다 교섭위원회를 교섭위원,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 노회도 교섭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교섭위원회는 제41회 노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뢰이지 종교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당시 노회장이었던 최상림 목사님은 다른 안건들을 다 처리한 후에 교섭 위원회 권고는 신앙 양심에 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낭독하셨습니다. 이 일로 최상림 목사님은 마흔 아홉이나 경찰에 연행되었고 결국 1940년 6월 말에 사천경찰서에 구금되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 3월 13일에 부산 남부경찰서에 이감되어 구금되셨습니다. 최생님 목사님은 1932년 저희 남해업교에 제4대 담임교육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목사님의 둘째 딸이 한 청년과 연애 사건이 터졌고 목사님의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강단에 설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 목사님은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7년간 시무하던 동네 교회를 사모하고, 아, 사임하고, 5년 동안 봉사한 경남노의 서기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남해까지 7시간의 항해 끝에 남해 업교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최상림 목사님이 부산으로 이감되고 사0 일이 지나서 최근 적 총회장으로 지낸 최상림 목사님의 장남 최일구 목사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례 후에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신혼 부부가 찾아가서 첫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목사님도. 아들 부부도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고 며느리였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목사님이 사돈댁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신 후에 아들 부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유치장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라. 돌아오는 길에 아드님은 홍장로님 댁을 찾아가서 성경책을 목사님께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장로님은 성경에서 베드로 전후서을 찢어 아주 작게 접어서 그렇게 형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목사님께 전달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몸속에 숨겨 두었다가 기회만 생기면 꺼내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고 외웠던지 평양 형무소로 옮길 때에는 전문을 암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시련의 고비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1941년 7월 12일 일제 총독부의 지시로 남북의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한 곳에 모아 재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림 목사님도 평양형무소로 이감되어 1945년 4월 30일까지 옥고을 치루었습니다. 그나들 최일구 목사님은 아버지 최상림 목사님의 마지막 증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는 1945년 봄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어차피 살아날 수 없다고 진단이 되었는지, 일제는 가족의 요청만 있으면 병보석을 시키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나는 급히 평양으로 달려가 병보석을 신청하여 4월 30일에 아버지는 가석방 되었고, 그 즉시로 평양 기독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수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6일째 되는 날 밤에 상전상전영 교회 오윤선 장로님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부산에서 홍장로님이 준 베드로 전우수를 모두 암송했다며 암송을 하고 항상. 애창을 하던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분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부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렇게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최상림 목사님은... 57세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는 최상임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에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 DC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 앞쪽으로 길게 펼쳐진 공원을 보면서 평화로움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링컨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향하여 앉아있는 링컨 동상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온몸을 던짐으로 세워졌고, 노예 해방이라는 인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 나라임을 그들의 정치 철학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링컨 기념관에서 백악관 방향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V자 형태로 19명의 군인들의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상에, 동상이서 있는 앞부분 바닥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부름에 응했던 아들과 딸들에게 조국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맨 앞쪽에는 길게 벽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위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음을 그들은 기억하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 자유를 위해서 조국의 부름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인생임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육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억과 증언의 예배가 이런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곧 자유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자유는 우리 편에서는 은혜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를 생각할 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참 자유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를 그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우리가 얻은 자유의 가치를 항상 자각하고 그 자유를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기억과 증언의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변질되면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계속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고 자윤이 되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종로릇을 하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윤이, 진정한 자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에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마틴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세상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인이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전 사역을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람들이고,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장승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 이루어 놓으신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님이, 최상님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참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억과 증언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인 최상님 목사님의 순교를 기억하며 그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